안녕하세요, 문강분입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아, 12살도 있고 13살도 있고 15살도 있죠. 우리 노동법은 나이를 제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고 9살이나 10살, 11살 이런 친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적용하는 것은 법도 막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최저 취업 연령 제도라고 해요. 일단 18살 이상, 그때는 누구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본인이 사장님이랑 계약하시면 돼요. 언제나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18살 미만이다 그러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계약을 하고 싶더라도 부모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분이 부모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법적인 보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 방송을 보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18세 미만인 분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받지 않게 되면 여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5세 미만은 어떻게 되냐.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이라는 허가를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만 적법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요. 만약 그러면 13세 미만 어떻게 되냐. 우리 왜 TV 보면 뭐 K-POP 스타 이런 데에 뭐 엄청나게 막 재능 있는 초등학생들 나와서 막 연기 잘하고 그 친구들이 발탁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예능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근로가 되겠죠. 돈을 받고요. 그럼 이제 근로를 그러면 못하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능의 경우에만 취직인허증을 받아서 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친구들은 그렇게 예외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근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